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예루살렘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가 11월 13일이었습니다. 요 11월 13일은 1833년도에 유성우가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 1833년도 11월 13일에 있었던 이 유성우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이 유성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용이 그 꼬리를 이용해서 땅에 내어 던진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하나님의 백성들 3분의 1을 땅에다 내어 던진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유성우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33년도 11월 13일에 요 유성우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날짜가 바로 2019년 11월 13일인데요. 이제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175주일이 지나갑니다. 자, 요것은 이제 재림전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 정확하게 175주일이 지나가는데요. 자, 요 날이 유대력으로 연말 마지막입니다. 연말.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23일, 요때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 요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요때까지 175 보름이 지나갑니다. 자, 요 날이 아비벌 1일이거든요. 아비벌 1일.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2장 24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월삭이 나옵니다. 월삭. 자, 요 내용은 예레미야 2장 24절을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서 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월삭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날짜가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데, 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6장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때에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동물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깊이 살펴보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5주일, 그리고 175보름, 자, 요 기간이 바로 재림 전 7년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11월 14일인데, 이제 앞으로 175주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175보름이 지나가면, 이 지구의 역사는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이 징조에 관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25절과 7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 달, 별의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미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우고 제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내용은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년기가 지나고 그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요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살렘. 요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완전 또 평강. 예, 요두 의미가 있는데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요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콘코더스 사전에 보시면은 8000번입니다. 8000번.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천년기 전에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재림은 2030년에 4월 18일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3030년에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요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때이 재림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BC 4001년입니다. 범죄. 자, 원래는 4000년을 말해야 되는데 4001이라고 한 것은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4000년을 실제로 계산하려면 BC 4001년이 되어야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던 기원전 4001년부터 재림 때까지는 6030년이 지나갑니다. 자, 6030년은 6000년이 꽉 차고 그 다음에 30년이 더 플러스된 것이기 때문에 이 6030년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일곱 번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자, 저희들이 아는 대로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일곱 번째 날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일곱 번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심으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이죠? 이제 일곱 번째 날에 저희가 들어와 있고 남아있는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재창조의 사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지금 2030년 4월 18일, 요때 재림인데요. 재림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제7일 안식일, 자,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요 안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샤부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역시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맹세. 맹세하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기를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은 쉽게 말하면 영생. 또 생명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큰 날, 그리고 보름달 뜰 때, 그리고 희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큰 날에 관한 것은 계시록 6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리고 잠언 7장 20절에 보면 보름달이 뜰때 오신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희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자유의 해,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죠. 이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캐세입니다. 캐세. 요 캐세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보름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역시 동시에 보좌라고 하는 뜻인데 또 역시 동시에 무슨 뜻인가 하면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세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맹세, 또 여기에도 맹세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큰 날,
보름달이 뜨는 희년에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요 맹세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제7일 안식일과 그리고 맹세하신 큰 날, 보름달 뜨는 희년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림과 더불어 천년기가 시작되고 이 천년 동안에는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좌 심판 동안에 지난 6천년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 다음에 이제 완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과 평강을 뜻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21장 1절에 새하늘이 나옵니다. 새하늘. 자,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샤마임. 자,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하늘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땅할때이 새하늘, 이 하늘은 샤, 미, 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이 하늘인데 요 하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역시 숫자로 하면은 8. 8의 또는 8째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할 때 난지 8일째 될 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할 때 샤미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때는 바로 3030년, 요 3030년이 바로 여덟째 날입니다. 여덟째 날. 여덟째 날. 여덟째 천년기. 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완전과 평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전히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자, 이 뜻은 뭐냐? 지금 시편 90편 4절에서 주 여호와께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3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3000년. 내가 3000년이 꽉찰 때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제3일에. 자,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3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서기 30년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3030년까지 요 3000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3030년이 꽉 차게 되면 그때에는 완전해진다. 그래서 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요 뜻이 바로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 제가 요 내용을 잠깐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로 수료한 수료생이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신천지인 분들과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지금 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신천지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재림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은 하늘로 갑니다. 셋째 하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낙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인데요.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저희들을 맞이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낙원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원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셋째 하늘에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림 때에는 저희들이 하늘로 승천해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에 이제 심판하는 그 작업이 있고 이것을 왕노릇한다.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살핀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지구에 내려오고, 자, 이 지구에 감람산이 있는데, 자, 감람산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고, 감람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이 감람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지금 제가 이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220km 곱하기 2220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부디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요 예언적인 사건들을 깨달아서 잘 준비함으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